미셸 오바마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다 나옵니다. 나오미 캠벨도 나옵니다. 클린턴 부부도 나옵니다. 저 목록 보여드려, 예, 존 트라볼타도 나오고요. 영국 공작, 영국 국왕도 나옵니다. 예, 재미, 무서운 얘기 할게요. 영국에 있는 왕가들이 왜 200억이나 돈을 처먹였냐, 여기서 나옵니다. 영국 국왕, 지금 죽었죠? 영국 공작도 나옵니다. 앤드류, 하고 영국 국왕 다 나옵니다. 다 있, 예. 리안나도 나옵니다. 리안나. 로버트 드니로도 나옵니다. 코미디언 배우도 나오고요. 색 그린이나 영화 배우도 나오고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스티븐 스필버그도 여기에 연루돼 있습니다. 예, 조 바이든도 연루돼 있어요. 톰 행크스도 나옵니다. 자, 더 충격적인 우피 골드만도 나옵니다. 트럼프만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웃긴 거. 트럼프는 불사조예요. 트럼프는 불사조. 트럼프가 안 나와요. 여러분, 트럼프는 불사조입니다. 얘네 다 나옵니다. 얘네 다 개새끼들. 얘네 다 개새끼들입니다. 스필버그, 우피 골드만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놀라운 게 트럼프가 안 나와요. 불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언론 발표됐는데 언론에 대부분의 언론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나 다른 매체에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없어요. 그렇게 나쁜 새끼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지금 없습니다. 어? 아칸, 엘고 부통령, 앵커 있잖아요. 쿠퍼 앵커 있죠. 엔젤리나 졸리도 나옵니다. 버락 오바마, 벤 애플릭, 비욘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브루스 윌리스, 네. 찰리 쉐인, 테론, 쉐어, 크리스 터커, 신디 루퍼. 다 나오거든요? 데비 무어. 드류 베리모어. 엘렌, 코미디언. 그러니까 얘네끼리 다 친분이 있었던 거, 지네끼리, 미국을 주물렀던 거, 지네끼리. 지네끼리 끌어주고, 지네끼리 알고. 사실은 그 섬에 가서 파티했던 인간들인 겁니다. 트럼프만 없어요. 예, 셀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있었던 인간들인 거예요. 바이든이 나옵니다. 바이든. 조 바이든이 개새끼예요. 존 쿠삭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아니, 언론에 지금 다 삭제됐습니다. 더 충격적, 언론에 다 삭제됐습니다. 존 트라볼타, 레이디 가가, 케빈 스페이스, 메리 스트립, 미셸 오바마, 나오미 캠벨. 다 한통속이고 다 그랬던 거 영향 있는 사람이에요.
오프라도 나옵니다. 오프라 윈프리 나옵니다. 페리스 힐튼도 빠지지 않아요. 올랜드 블룸도 나옵니다. 다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 사람들만 스크린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다한 개새끼들. 미국의 매체에 이 사람들만 계속 그냥 도배된 이유가 있어요. 다 한통속이었던 거야. 다 거기서, 예, 한통속이었던 거야. 올랜드 블룸 나옵니다. 페리스 힐튼 나오고, 영국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다 나옵니다. 영국은 왜 영국 왕실에서 200억이나 줬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올려놨으니까 명단들 보세요. 왜이 사람들만 언론에 30년 동안 도배됐는지 서로 돕고 돕는, 어? 미국도 네트워크 범죄 국가였다는 거죠. 로버트 드니로, 나 로버트 드니로까지. 스티브 스필버그도 개새끼였습니다. 스티브 스필버그님도 개새끼였습니다. 톰 행크스도 개새끼였고, 우피 골드만도 미친년이었네요. 다, 응? 멋있지 않아요? 현직 대통령도 나옵니다.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언론에서 이 뉴스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찾아내서 오늘 해드리는 거예요. 기사 삭제할 건, 예. 이거 아까 그거에 몇 분까지 했지, 지금? 30분 분량, 아까. 그거 내가 삭제할게. 예감이 안 좋은 게 있어. 싸하네. 응? 그래서 이건 오늘 올리고 비공개로 했다가 그거 나오는 거는 지금 삭제를 할게. 그래도 될까? 네, 삭제를 하고 시청자들만 알고 우리끼만 얘기를 하자고. 아, 뭔가 싸해. 쟤네들. 처음에 할때 자기들 방해되는 애들한테 송살하든지 약전을 잡든지 무슨 짓을 해. 그래서 싸해갖고, 이거 올린 다음에 내가 좀, 비공개로 해갖고, 예, 네, 그래도 될까? 싸한 게 있어. 쟤네들. 삭제하세요. 예. 네. 편집할 테니까, 싸한 게 있어. 괜히 약점 잡히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삭제하세요. 무선생. 예, 네, 상가 관련. 싸우면.
박근혜 사인을. 아니, 그거보다 그 약점에서 뭐가 들어올 것 같아, 잘못하면, 쟤네들은. 그렇다면, 내가 이제 방해꾼, 방해로 보이는 거지. 눈에 뭐가 끼면은. 원래 저 사람들도 6개월만 지켜보면은, 저 동네 사람들이 어떤 속성인지 알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뭐, 엮이면 안 되니까, 예. 그냥 삭제하세요, 비공개로 일단 돌려놓을게. 다시 방 만드죠. 그럼 다시 방 만들 테니까, 걔네 처음에 이제 얘 권력 이걸 해야 되니까, 저런 애성은. 아니야, 삭제 안 하고 여기 있으니까.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거보다 지금 권력 초기라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거야. 자기들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할거 아니야. 아니, 이거 일단 이 방송은 계속 갑시다. 예. 늦게 안 줘. 예. 아니, 방 만들 필요는 없고, 요거 끝나자마자 비공개 돌려주면 되니까. 오늘은 이거 삭제할게 하고 우리끼리만 알자고. 걱정되는 게 아니, 나도 이게 너무 솔직해서 약점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살면서. 나 같은 사람. 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노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예, 시범 케이스로 무리수. 예, 그렇죠. 살다 보니까 이게 촉이 있어. 아니, 그냥 할게요, 그냥. 하고 이걸 편집을 하든 일단 그걸 할게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갔더니,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살면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 그러냐? 같으면 생생한 리얼리즘 아니야. 내가 겪으면서 지금 다 알려준 거 아니야. 그 상가고 뭐 하냐. 사실은 다 내가 봤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엿먹고 비참해갖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방송을 한거 아니야. 네. 근데 오늘 이재명 얘기까지 할게. 이재명 칼 찔렸잖아. 칼 찔렸잖아. 지금 갑자기 아침에 찔리자마자 그 뉴스가 올라왔어, 영상. 그 다음에 이게 조직범죄 냄새가 나는 게왜 그럴까? 올라오자마자 누군가 갑자기 네이버 그게 뉴스 기사가 쫙 올라올 때두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가 뭘까? 하나가 뭘까요? 옛날 유사한 사건하고 비슷해. 하나가 뭘까? 하나는 일본 그거 사건 터뜨렸어요. 일본 사건 있잖아. 일본 그 지진 사건이 갑자기 뉴스가 도배가 돼. 여자 앵커 사건이 도배가 됐고, 또 하나가 뭘까? 자작극, 이 새끼 개새끼 자작극이라고 갑자기 댓글이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번에 이재용이 우리 봤지? 이재용이 개새끼 그 작업지라는 거 그때 영상 봤지? 우리 그때 알았지? 재판할 때. 이재용이 뉴스 기사 올라갔던 거. 그때 우리 오래된 사람들 알잖아. 이재용 그때 재판받을 때 뉴스 기사 1위로 올라갔던 거 15위까지 떨어뜨리는 거 봤지. 다른 거를 1위로 올리는 거 조작하는 거 새벽에 나하고 같이 봤지. 이 씨발 새끼, 어? 그럼 우리는 진짜 역사야. 그 댓글이 자작극이라고 수천 개가 올라왔어요. 이거 자작극, 이재명 이 새끼 자작극. 휴지를 닦네. 그리고 댓글 수천 개의 내용 중에 상당 충격적인 게 휴지를 닦고 있네. 같은 내용이 수천 개 올라왔어요. 지금 아마 다 삭제했을 거예요. 특히 다음에 덜 많았어요. 그러니까 난 네이버에 많을 줄 알았는데 다음에 거의 도배가 됐었어요. 봤음. 예. 주작이라고 댓글 수천 개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자작글이라고. 그리고 지금 또 봤는데 거의 상당수가 다 삭제됐어요.
그게 무려 1시간 동안, 30분에서 1시간 동안 벌어졌던 수천 개 댓글입니다. 지금 대동맥 60%가 지금 송산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수사를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감옥에 보내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러질 못하고 지금 총선에서 200석이 넘게 지금 시뮬레이션 보니까 유사 그 저기까지 200석 가까이가 차지하게 돼 있더라고. 200석.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터지냐? 지금 이재명이 죽지 않 죽어 죽어 죽어야지 전라도 토호하고 지금 윤석열이 살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하는 게 오늘 뉴스 보면 알겠지만 민영화 발표를 했습니다. 한전이 이탈리아식 민영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한전 사장이 발표한 내용은 이탈리아에서 민영화할 때 발표했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전기료가 비싼 데가 지금 이탈리아예요. 그 다음이 독일이에요. 독일, 영국인데, 문제 200석이 지금 넘게 가져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200석이 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오늘 한전도 발표했어요. 지금 민심 되게 사는데, 한전이 발표한 내용이, 사장님, 그 한전 사장이 발표한 내용이 이탈리아 전기 민영화 발표할 때그 스크랩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채권 얘기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한전 민영 채권으로 한다. 개헌도 개헌이지만 탄핵 이런 게 문제 아니고 200석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같으면 거부권 행사를 못해요. 거북근행사. 그 얘기는 뭐야? 다 수사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정권에서 뭐 이재명 때문이나 뭐다 했던 거 전부 다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다른 것들 전부 다 무슨 뭐 이태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부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의도 그 증권가 시뮬레이션이 이틀 전에 나왔어요. 이틀 전에.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 시뮬레이션이 이틀 전에 돌았는데 알죠? 찌라시 돌은 거. 그래서 그 털복숭이 그 인간 있잖아. 얘는 포르노 테이프 팔던 털복숭이 포르노 그 새끼 그거 털복숭이 옛날 어? 그 새끼 걔네들 털복숭이 그 이름 뭐더라? 있잖아, 왜, 민주당 그 스피커. 걔네들도 지금 돈을 들여서 서울 15,000명 여론조사 평가를 했는데, 김호준이 그 새끼가 그거 했어. 근데 김호준이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 요새 완전히 쌍욕가 다 됐더구만. 말하는 게. 책임감도 없고,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빠져. 완전 초창기하고 저 다르구만. 털복숭이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하고 서울 그게 나왔었는데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204석에서 210석 나왔고도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 그 김호중이 포르노 그거 팔았잖아요. 그 저기 자위기구나. 그게. 그 지금 그 포르노 쇼핑몰 운영했었잖아요. 김은준이가. 지금 이게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무슨 여우 새끼 손가락 이상이야. 믿음이 안 가, 김호준이가. 그리고 너무 이게 좀 스피커, 너무 영향력도 커졌고. 아, 포르노 용품. 네. 예전하고 너무 달라요. 이게 또 유명인사들 너무 많이 권력이 강해, 민당 내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지금 이낙연이 나간 다음에 총선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지금 이게 한국 기득권이 이게 지금 건설업 무제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럼 이거 잘못 지원하면 200조까지 갑니다, 200조. 국민 혈세 200조를 퍼부어야 돼. 사실은. 씨발, 말이 200조지. 아니, 왜 수익 났던 200조는 어디 가고 국민 혈세를 200조를 퍼부어야 되냐고. 아니, 민주당이 아니고 그 야당이 204석에서 207석 나오는 건가? 그렇게 나왔어요. 207석. 지금 여론대로 가면. 예, 민주당 204석은 아니고, 그 유사, 그 있잖아. 그 야권, 그러니까, 야권 있잖아. 뭐 정의당이니 뭐니 야권. 국민의힘 계열 말고 야권이 204석 정도 나오는 걸 나와요. 아니, 그거 나오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이틀 동안. 건설사 200조 무제한 지원, 그거, 무한 지원. 그거, 어저께 발표, 그것도 이틀 전에 발표 나갔고, 이틀 전에 발표 나서, 태영이 오늘 상종가 쳤습니다. 지금 태영 망한다고 생각했죠? 오늘 태영 상종가 쳤어요. 채권 가격 폭등하고. 건설사 무조건 지금 건설사 주식사에 돈 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시장은. 범야권이 204석, 207석 나오는 걸 나왔어요, 지금. 무제한 지금 건설업 무제한 지원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태영 오늘 상종가 쳤습니다. 어저께 워크아웃 들어왔는데 태영 오늘 상종가 쳤어요, 아침에. 태영 오늘 상종가 쳤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지금 오전에 피습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 이재용이 그때 감옥 들어갈 때 그거 여론 조작했던 거 있잖아, 실시간. 그 사태하고 똑같은 걸본 거야, 아침에 내가. 그때 나하고 같이 아침에 그거 여론 조작하는 거 봤죠? 갑자기 이재용이 1위인데 15위로 쭉 내려가. 아무 관련 없는 쓸데없는 게 없는 게 1위로 딱 올라오면 그 새벽 시간 3시에. 그때는 그 실시간 그 조회수가 옆에 있었거든, 실시간 조회수. 오늘 그거 모르는구나. 오늘 건설업 다 거의 대부분 상종가 쳤습니다. 망한다는 했던 거. 태영 오늘 그리고 뉴스에 안 나왔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그 지금 태영 앞으로 다섯 배 올라간다고 태영 그룹 이렇게 되면 망한 지금 적자고 망하고 허그가 태영 지금 2조원 물어줄 판인데 태영 주식이 오늘 상종가를 쳤습니다. 200조 무제한 제한설 퍼진 다음에 실검 조작할 때 그때 같이 있었죠 저하고 그때 우리 쇼킹했잖아 쇼크 먹었잖아. 태영 동신건설 이경준이 오늘 봤지? 아침부터 바빴어. 카톡창도 보고 저거. 태영건설 아침에 봐봐 상종가 쳤지 2613점 이거 봐봐 2600원인가 오늘 상종가 쳤어요 아침에는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저 주식해요. 아침에 쇼킹했죠. 그리고 종목 토론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내일 모레 종이 조각인데 현실은 구조, 자산은 2조, 정부는 호구. 시총 1000억짜리 살려고 태형 살리자고. 제정신 아닌 사람인데 아침에 종목방 가서 봤죠. 200조 지원설. 건설업 무제한 지원설 나왔습니다. 우선수
3일 연속 상한가 예상. 태양건설 우 봐주세요. 그 상한가 친것 같은데, 태양건설 우는. 태영건설 우는 29.98% 폭등했습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아니, 그거 내용들이, 그 댓글들이 올라갔던 게, 가서 댓글 보세요. 지금 예상이 이렇게 되면 200조, 지금 80조인데, 지금 채권이나 이런 게 지금 80조잖아요. 200조까지 지원한다는 얘기 확산되고 있어요. 찌라시. 예, 근데 그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 그 시나리오가 이미 PF 사건이 터지지 않는데 80조를 이미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잖아요. 80조. 지금 이게 제2금융권의 부실이 지금 80조예요, PF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며칠 전에 발표났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2금융권에, 제가 제2금융권 이번에 대규모 사태, 특히 저축은행 사태 5월달에 터질 거로 예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5월달에 터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21년부터 이거는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호들갑떠는 2021년에 이미 예견된 사태였는데, 2022년에 PF 부실이 80조였습니다. 80조. 80조. 근데, 보시면은, 아우, 감사합니다. 보시면, 아, 올라갔네요. 하루 만에 올라갔네요. 100조로 올라갔네요. 태영건설 채권,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85조였는데, 자, 보세요. 부실해가고, 국민 지원금하고 지금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가시면, 요렇게 검색, 80조 PF라고 검색하시면,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 제가 이번에, 이거 말고도 지금 부실이 어마어마합니다. 80조 PF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구글에.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2022년에 부실만 지금은 한 5조 원 늘어났겠지. 5조 원 10조 늘어났겠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냥 제2금융권 다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망하니까. 그럼 안 망하니까. 내가 볼땐 그래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발표된 게 100조예요, 갑자기. 85조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100조를 발표했어요. 근데 지금 20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0조. 자, 보세요. 지금 하루 만에 85조에서 건설업 얘기하면서 100조로 늘어났습니다. 100조. 하루 만에. 그리고 200조 소리 지금 퍼지고 있어요. 가서 궁금하신 분 태영에 태영건설 우 상한가고 그 댓글을 보시면은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30분 만에 상한가 친겨. 그 지금 5연상 가자. 며칠 전에도 60, 그러니까, 예. 자, 보세요. 며칠 전에 맨 처음에 40조였습니다. 40조. 시장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40조 소리였어요. 40조. 3, 40조. 많아봤자 3, 40조. 지금 이게 60조였고요. 며칠 전에. 지금 이거 종식 발표란 건지 85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서. 오늘 이틀 만에 100조로 늘어난데 더 문제가 있어요. 알파를 검토하겠다. 알파를. 이 100조는 당연하고 알파를 검토하겠다.
지금 이제 근데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도 문제가 있는 것들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숨통 이런 돈을 이재명이 돈을 쓸 사람인가? 자, 봤을 때 100조 플러스 일단 올해 2000 100조고 하반기에 알파가 얼마까지 할 거냐 이거죠. 알파가. 이건 IMF급보다 지금 지원금이 금융권이 뭐 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저것 지원하려면 500조 이상을 해야 될 거야, 아마. IMF 때 3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한전 민영하고 이제 총선이 끝난다. 4월에 총선이 끝나서 민주당 계열이나 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다 수사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걸 쓸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결정을 했어. 이제 돈만 집행하면 돼. 근데 총선에서 지면은 이 모든 게 이거를 이대로 집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사 들어가면 이거 했던 애들이 저걸 집행하려고 적극적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발표되면서 지금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어요. 근데 이재명이 앞으로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저 정도 액수를 칼질을 이재명은 땡전 한푼줄 사람이 아닙니다. 민영화도 용서할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이재명은 이 나라에서 기득권 입장에 봤을 때 삭제가 돼야 될 거예요, 삭제. 순삭돼야 될것 같아. 근데 순삭되는 방법은 명예를 땅에 쳐박거나, 아니면 이재명이가 어떤 혐의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 이낙연이 이겨갖고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물러나고,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아, 찌라시가 아니고 오늘 공식 얘기라니, 그러니까 뉴스 보시라니, 뉴스를 내가 해줄게.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100조 알파라고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200조 소리 들고 있다니까. 지금 태형만 터졌는데 지금 100조라고. 태형만 터졌는데 100조야. 근데 저러한 거에 대해서 과연 태형만 지금 앞으로 터질 일이 이거에 20, 30배 규모입니다. 사실은. 터질 일들이 20, 30배 규모인데 지금 태형이 시작이에요. 태형을 그리고 안 망해.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볼때안 망해요. 지금 여러 사건이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시작인데 30조, 40조, 60조, 지금 85조, 100조입니다. 플러스 지금 알파예요. 아니, 태형 발표했는데 시장 안정기금 100조라고. 그리고 건설업이 지금 상한가를 쳤습니다. 지금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주식이 폭등한 거야. 코미디가 뭐냐? 보세요, 이거. 워크아웃 들어갔던 기업이 워크아웃 들어갔던 기업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 이유가 뭐냐? 댓글들 가서 보세요. 윤석열이 약속했다고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예상 깎고 지원 안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성남에서 그 지랄했으니까 보도블록 하고 이런 거싹 못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부대 사건도 그렇고, 나는 이게 지금 불화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진짜, 예, 국가가 살려준다고 발표놨다고 지금 다산 겁니다, 지금. 상한가 쳤다고. 태형 건설이 지금 사건의 원흉인데 상한가 쳤다고, 지금. 오늘 상한가 쳐서 주식 거래 중단됐다고. 주식 거래가 10시에 시작이었는데 30분 만에 주식 거래가 중단됐어요. 오늘 댓글부터 총대, 예. 그리고, 오늘 그 퍼진 다음에 오늘 그거 당한 거라니. 그리고, 어? 이 새끼 안 죽었네. 그리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고. 제가 볼때 이재명은 저렇게 나가면 강제 자살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노무현처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저 지랄로 나가면은 소질을 나가면 이재명 지금 강제 지금 삭제 안 당하면은 쟤네들 지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이 엄청 이건 대통령이 강제 자살 당했어요. 불과 몇년 전이야. 나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때 노무현 친구들이니 뭐니 했더니 단한 명도 안 보였어. 그때 철거당하는데 다 도망갔어. 다 잡아간다 그러고 막 죽는다 그러니까 새벽에 싹 없어졌어. 새벽이 뭐야? 1시 되니까 술 먹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 새벽에 나와서 우리 했던 사람이 다 나오자 그랬는데 나온 사람 19명밖에, 19명인가? 그것밖에 안, 19명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씨발, 진짜. 정의당 출신 맞아? 왜? 왜? 나 반심상정이야, 정의당에서. 사실, 정의당에서 반심상정파였어.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공화주의자예요. 직접 시민 직접 참여 공화주의자입니다. 정치를 믿는 게 아니고 대조일구 예, 아니 청량리도 중단됐습니다. 서울 곳곳이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지금 은평구 사상 최대의 이 재개발이 공사비 급등으로 중단됐습니다. 현대건설이에요. 다시 말해 현대건설 은평구가 공사 중단되고 현대건설이 유치권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잠실 진주아파트하고 신반포 사지구들도 곧 공사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공사비 증액 때문에. 지금 요구가 1억 8천 정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1억 8천에서 4억까지 더 공사비를 요구하는 각 세대마다 1억 8천에서 4억 정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 진주아파트 신반포. 예. 네. 항상 하던 일. 돈더 줘. 은천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2451세대. 공사비 미지급 당했다고 공사 중단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진주 아파트 2600층
지금 공사비 진행 요구가 조합이 부결하면서 유치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곳곳이 재개발이 중단 사태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허그가 보상해야지. 네, 요거 지금. 그리고 더, 다른 것도 많습니다. 무슨 성북구 3선 5구역 1223채, 방배 6구역 1097채. 이게 지금 확산 중에 재개발 재건축 전체가 유치권 분쟁, 공사비 증액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 얘기 뭐야? 어차피 분양해도 서울에 분양이 안될 거니까 네가 돈 내놔. 네가 돈 내놔. 아, 다들 후원도 너무 고마워. 내가 해도, 내 성격은 정말, 아, 근데 우리나라 근데 진짜 어딜 가도, 어? 내가 그랬잖아. 현실에서 유튜버 무시한다고. 내 교수라고 그러면은 저렇게 행동 안 해. 유튜버 해요. 먹방 안 해. 학교 유튜버 해요. 먹방 하나 보네. 그냥 웃기는 사람이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중 없어요, 이제. 아, 이낙연. 이낙연 남았습니다. 이재명 없어지면 이낙연만 남아요. 은평 조합은 본인 부담 5억, 5억이나? 아, 조합은 5억 주고 일반 32평 11억? 난안 받아. 지금 저거 돈 예산 집행이나 한전 민영화, 오늘 한전 민영화 발표 그거 한거 봤어요? 이탈리아식으로 얘기한 거? 무섭대. 지금 이낙연 나가도 지금 그게 지금 전라도에서 여론조사인데 영향력이 아예 없나 봐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앞으로 지금 난리 날게 이게 한두 군데 아니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야? 10억 아파트 분양 아무도 안 받는다는 거야. 10억, 20억짜리 아무도 분양 안 받는데. 네가 돈 내놔. 아, 고마워요. 아, 나도 뭔가 쎄야갖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 뭔가 저쪽 그냥 할때 그런 게 있어갖고. 근데 나도 근데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걸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더 웃긴 거. 나중에 저 사람들 결말을 알고 있거든. 몇명안 되는. 결말은 뭐냐?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카톡에서. 그러다가 들을 얘기 자기가 도움되는 게 아니고 돈만 달라고 그런 얘기나 하고 뭐 시키는 거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다 카톡에서 다 나가버립니다. 왜? 그때 옛날에도 그랬지만. 어느 사이 어느 날 카톡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망한 거거든. 근데 이번에 그렇게 뭐 관리회사 있고 그런 거 망하지 않겠지만은 아무도 협조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요구만 하니까. 어? 황당한 거지,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내 거를 이렇게 많이 받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냐. 욕을 하지만, 여기 좀 비슷하거든. 도움이 되니까, 거기 현지 정보 알려주고, 그 주변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알려주니까. 어? 한 달에 두 번씩 알려주니, 가서 찍고, 현장 찍고, 씨발, 니 새끼, 여기 악마들이 있다. 씨발, 10년째 관리비를 안 낸다. 그리고 당신들도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 협조도 안 하고. 욕 처음에 하고, 현장이나 도움되는 얘기하고, 끝. 성실하게 1년 해줬지. 많이 개선된 거, 그거 보고 사람 협조하고 그런 건데, 그냥 공지사항만 딱 올리고, 이렇게 해라. 그걸 누가 저기를 합니까? 그거 하거든. 귀찮으니까. 사람들하고 통하기도 싫고. 다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대로, 자기의 생각에 있는 세계대로 행동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욕을 하더라도 같은 뭐 하더라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그 저기 하잖아. 어?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 걸 보는 거지. 아, 이 사람 성격이 나빠도 그 이거는 아무도 안 올리니까. 아무도 그 지랄을 안 하니까 자기가 시간 내서 거기 가서 영상 찍고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 조사해 갖고 다 그걸 누가 해? 돈도 안 받고. 근데 그걸 호구로 본다는 거야. 그것도 욕하거든. 좋은 뜻으로 해줄 순 없다. 근데 우리나라 진짜 웃기는 나라야. 몸만 조금만 있으면. 아, 상계시대 지금 1,500만 원인데 아무도 입찰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낙연하고 그 사람들 나가는 게 혁신이야. 전라도 토우가 얼마나 개새끼들인지 알아요? 이런 얘기 내가 해도 되지? 그걸 전라도 욕으로 하지.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들 좋아요. 전라도 토우가 얼마나 악성인지 알아? 어떤 개새끼들인지 알아요, 진짜? 전라도 토우들. 나는 전라도 사람들 제일 괴롭히고 악질로 한게 전라도 토우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 정치 기득권 지킬 때는 누구 팔아먹어? 승상님, 광주 민주화. 승상님, 광주 민주화. 그리고 이런 새끼가 더 배신해갖고 어디가? 국민의힘. 그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앞잡이하고 당 대표한 사람이 누구야? 전라도 사람. 전라도 팔아먹은 애들. 그전에는 전라도 그때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박근혜 때는 그때 전라도 그분이서 맨날 전라도 해갖고 했던 분이 계세요. 이 뭐더라? 그 사람이 당대표였어요. 전라도 사람. 이번에도. 그러니까 한국 기득권 합작이라고 국민의힘은. 어? 경상도에 있고 이번에 누구더라? 김한길이. 김한길이가 당대표야. 실질적인 김한길. 김한길 당이야. 어? 여기서 민주당이 당대표하고 지랄 다 하다가 어디로 가? 그러면 그 전에 하나갑이님 다 권노갑이 다 배신하고 국민의힘 갔습니다. 예. 그 진짜 악질이야, 씨발.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을 자기 무슨 죄인 비슷하게 지금 죄인, 죄의식.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전라도는 제일 악질이에요. 개새끼들이고, 진짜. 아우, 씨발. 그리고, 아무 관련 없는 승상님. 광주 민주화. 아니, 광주 민주화 총알을 한번 맞던지, 시민군 활동을 했던지, 씨발. 아무 경력, 아무 관련도 없는데, 승상님 광주 민주화. 누가 특히? 김한길, 이낙연, 승상님 광주 민주화. 씨발. 그걸로 삼사, 계속 호의호식해온 사람들이에요. 박지원 탈당했잖아, 저번에. 탈당했다가 지금? 국정원장도 했지, 아우, 씨발, 아. 이 인간들 늙어갖고, 진짜, 파렴치한 게 뭐냐? 그거 하려고 그래, 총선 전에, 원래는. 내각제. 씨발, 맨날 얘기하기 노인네 돼갖고, 내각제. 칠선이 새끼가, 씨발, 지질까지, 아우, 내가, 아우, 씨발, 어? 거기 하면, 목포 가면, 씨발, 목포 싸도 얼마 불쌍한데. 그런, 씨발, 인간 같지 않은 거, 아우, 저, 아부. 인간 같지 않은 거에, 인간 같지 않은 토호에, 그 평생 그 표밭해준 거 아니야. 거기에 이 사람, 나하고, 저하고, 우리 승상님하고, 저하고, 국회의원 씨발 아무 성과 없이 그 동네 유달산 밑에 그 완전히, 여러분 유달산 밑에 가봤어? 아, 눈물 나. 어? 눈물 나요. 뭐냐? 도시 폐허야, 도시 폐허. 도시 빈민 폐허 지역이야, 빈민 폐허. 어디하고, 아우, 나 진짜, 씨발, 보면. 여러분, 유달산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노라는 동네. 그 유달산 밑에 가면은, 진짜. 아, 도시 폐허 지역, 도시 빈민 지역, 도시에 극빈 빈민 지역 가봤어? 극빈?
그 부자들 살고 중산층들 최대 많았던 그 유달사 밑에 그 동네들 무포 시내를 이 사람 칠선하면서 도시 극빈층 됐습니다. 도시 극빈층, 빈민층. 어? 사람들이 희마리가 없어 가보면 빈민이야 빈민. 거기에 부끄러움 느끼. 아니 그럼 또 TV에 나와서 뭐요? 승상님하고 나하고 광주 민주화. 원래 목포가 제일 세련된, 우리나라 제일 세련된 도시였어요. 몰라서 그렇지. 90년대까지만 제일 세련된 도시였어요, 목포가. 하나가, 그, 가보면, 토호들이나 정치 기득권들에서는 다 완전히 쓰레기 동네예요, 그냥. 90년대 목포 보면 엄청나,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련된 도시가 목포였습니다. 대구하고. 대구하고 목포가 얼마나 세련된 도시였는데요. 이거 칠선을 지금 칠선까지 응? 또 나오려고 그래 목포에 또 나오려고 그래 목포 사람들이 혜택 본게 뭐가 있냐고 아니 목포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냐고 씨. 야 진짜 어? 너무 불쌍하다 가보면 그런 씨발 쓰레기 같은 어?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는 인간을 죄의식 승상님 광주 민주화 얘기만 해갖고 칠선 팔선 했다는 게 아우 씨발 진짜 그리고 내각제 얘기를 해요 은근히 씨발 독일식 아우 해남진 아니 90 먹고 팔고 팔좀 있으면 90 나는데 무슨 그만하라고 그래 씨발 그만 징그럽고 그리고 그만 좀 승상님도 그만 좀 얘기하라 그래, 승상님 민주화 요새 문재인 팔아먹더라고, 문재인. 요즘에는 문재인, 민주화 얘기해요. 문재인, 민주화. 아우, 씨발, 진짜. 빈민, 최악 빈민가 하면, 박지원, 정치 텃밭이 우리나라 최악 빈민가 중에 하나야. 최악 빈민가 알죠? 동해시. 동해시라고 있어. 강원도 하면 동해시. 내가 다녀오면 다 알아. 부산에도 최악의 달동네가 있어요. 부산 달동네. 그리고 목포 씨발 유달산. 최악 빈민가, 최악, 도시 최악 빈민가. 어? 그 동네의 특징. 예. 국회의원이 안 바뀌어. 아니 그 목포 사람들이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씨발 승상님 민주화 하나가 승상님하고 민주화 광주 민주화 어? 건우가 승상님하고 광주 민주화 목포 곡 유달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동해시 삼척 지금 많이 나서 땅어 진짜 아우 갔더니 장난 아니던데 동해시 아우 씨발 그때 그 해풍으로 말리는 데가 있어. 달동네. 동해시 가면 저쪽 위에 달동네가 있어. 가보면 노인네다. 부산 그게 원래 그 감천 그쪽에 가면은 거기 위에 팔선도라고 아 태극도. 그 동네 사람들이 태극도 신도들이에요. 그 종교 탄압 받아갖고 태극도라고 태극도라 알아? 거기 가보면 태극도 사람들이야. 다 신자들인데, 태극도 신자들인데, 그 달동네 신자들이 재산 바치고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감청동에 있는 거야. 무코, 그 위에 뒤에 달동네 무코. 3대 신자, 거기에 씨가 목포시가 들어가요. 전라도에. 아우, 유달산이. 누구 동네야? 제일 표밭이야? 어? 자기를 40, 30년 가까이 국회의원 만들었으면 씨발 그 지역에 뭔가 하나 해줘야 될거 아니야. 씨발 진짜 욕 나오게. 어? 가면은 죄의식 들게 나하고 승상님하고 나하고 광주민.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문재인으로. 씨발 진짜 욕 나오는 게 뭐냐. 노인네가 문재인은 바뀌었어요. 문재인하고 나하고. 응? 문재인하고 나하고 바뀌었어요. 노인네가. 승상님에서. 변신도 잘해, 전라도 토호들은. 아우, 전라도 토호 진짜. 어? 지금 그리고 그런 짓거리 지금까지 목에다 힘주고 그런 짓거리 3, 40년 동안 총리까지 하면서 제일 꿀을 빨았던 누구예요? 이낙연이.
지금 이낙연이하고 그 사람들 다 나가면은 그 수도권에 있는 수원이니 지랄이니 거기 지역구 있는 김진표니 이런 인간, 김진표가 카지노 그거 영종도에다가 씨발 내국인 카지노 하자고 얼마나 지랄을 했습니까? 몇년 전까지. 그런 인간들인데 무슨 씨발 민주당 개혁입니까? 그 감청 가면 태극도 신도들이야. 그런 거 사정을 몰라요. 현지 가지 않으면. 거기에 원래 그 증산도 계열이야. 증산도 계열의 신자들인데 증산도에서 파가 있는데 증산도 태극도 신도들로 알고 있어요. 태극도. 그래서 태극도에 있는 그 분들을 모셔요. 그 신자들이 다 모인 데가 그 저기예요. 그 부산 감천동이라고 그 빈민가라고 색깔칠하고. 영동 인스타에 거의 내국인 카지노하라고 얼마나 지랄하고 떠들어 다녔는지 씨발 진짜 김진표이 지랄이 좀 놓이는데 거기 그게 지금 민주당 주류 세력입니다. 제일 민당의 주류 세력 이낙연 씨발 김진표요. 어? 나가라 그래. 감천마을이 태국도 신자들이 다 있는데 태국도 신자 사람들이 착한 이유가 태국도 신자들이라 그래.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 태국도요. 감천동이. 가봐갖고 그 사람들하고 다 얘기해봐야지 알아요. 글쎄, 난잘 모르겠네. 추가금이었네. 10년 전 새로 살다가 끝나고 추가금. 그냥 그거 뭐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애프터 리빙 하셨나?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코코님. 잘 모르겠는데, 분양받는, 추가금 주고, 추가금 주고 분양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크게 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살던 동네 검증됐을 거 아니야. 살기 좋으면 받을 거고, 살기 싫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좀 똑똑한 분들 그 동네에 전세 들어가 살다가 집 사는 경우도 많아요. 김진표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아우, 김진표 그 씨발놈의 인간들, 아우, 씨발, 진짜. 수원 화성 그쪽 토, 인간, 아우, 인간 쓰레기들. 어? 아우, 국회, 아우. 내가 심오하게 힘들던 게 문재인이 대선 때 투표를 내는 국민의당 박지원, 예, 그, 어마어마하게 문재인을 갖다가 모멸적으로 대하고 진짜 인간 쓰레기로 하다가 당선되니까 신으로 보시는 거야. 씨발 그게 박지원 승장님하고 나하고 해서 문재인 선생님하고 나하고 그리고 뭐 했냐 문재인 때 그걸 또 해먹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뭐 해먹었어? 국정원장 뭐까지 해먹었어? 국정원장. 아 씨발 진짜 지금은 국회의원 또 해먹겠대. 칠선인데 씨발 아이씨, 진짜. 개벽 태울 줄 만세 지옥이 빠졌죠. 어? 하도 빨아주니까 국정원장을 시켜야 돼. 역시, 아부, 출세하고 뭐하는데 아처럼 이빨 소리 하는 것보다 편하게 살려. 아부가 최고야. 내가 씨, 저 아까 그 관리단장한테, 아우, 똥이 향기롭습니다. 이런 얘기 몇 번만 했으면 내가 저런 꼴 당했을까? 아니, 그냥 여기 소유주들 민원이나 잘 처리해주고 일만 잘하면 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예? 일이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쪽 입장에서 얼마나 싸가지 없게 웃겠어. 출근하라고 하면 같은 핑계 대면 되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어? 내가 이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후원금이 안 주고 그랬으면은 이걸로, 어? 어? 애도 키우고 있는데 나도 또라이인 거지. 아이씨, 어디 가서 비비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를 가든 어디 가든 잘 먹고 잘 살면 최종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비비고 내거 계산해야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어? 이게 어디 갔는데 아부를 잘해야 돼요, 씨발. 자꾸 상관이. 어차피 이거 부기공개야.
아니, 나 거기서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해서 그래. 인간 같지 않아? 인간 쓰레기 얼마나 많았는데. 정말 그 축복이야. 까두까두 그 사람들 만나서 했던 그런 게, 진짜 조용한 상관인데, 아이, 어차피 뭐, 아니, 근데 뭐 위험하게 할건 없지. 내가 공공적으로 뭐 나쁜 거 했나? 아, 무슨 소리야. 아, 저 같은 사람 얘기나 들으면 감사하지. 혹시 오늘 궁금한 거. 어? 쇼킹해. 아, 이것도, 아, 나도 이거, 아,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야지.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야지. 왜 그러세요? 어? 사람들 앞에 위세 보려고 찍혔어. 아이씨. 또 질문, 혹시. 그냥 이 보면서 흥미, 재미, 그리고 육회, 판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이렇게 싹 잠재적으로 하면 저는 그거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이 연속일까요? 아니에요. 고단하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살아보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타고난 팔자가 편한 사람은 고단하지가 않더라. 이 본인 타고난 팔자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타고난 인생 고단하지 않으려면 보니까 그래요. 타고난 팔자가 편한 사람들 옆에 있어야지 인생이 고난하지 않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바꿔. 응? 타고난 팔자가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좋고. 예? 있어. 여기도 있을걸? 같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일이 술술술 풀려. 사실은. 왜 그러냐? 그 사람 운을 자기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같아. 그 느낌이 있으면. 그 옆에 있으면 본인 운이 그쪽으로 가고 개 운이 내 운으로 오는 것 같아. 아니, 그것도 있고, 그게, 기운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운이 강한 사람. 부모하고 상관없이. 보니까. 그리고, 이게, 돈이 사업이나 이렇게 잘하면 성격이 지랄 같은데,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아부만 해주면, 약간 아부만 하고, 필요할 때딱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용만 주면은, 돈을 진짜 막 삼태기처럼 잘 쓸어 모읍니다. 사업가, 성격이 아주, 오소리과야. 성격 엄청 급해. 돈잘 버는 사람들은 성격 어마어마하게 급해. 어마어마하게 급해. 성격 지랄 같고 엄청나게 급해요. 성격이. 예. 거의 대부분 타고 온 팔자야. 아니, 내가 아까 그거 봤지만 알겠지만 거기서 서열하고 깍듯하게 막 이랬으면은 그냥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봐봐, 말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나 어떻게, 어? 대꾸라도 하면, 막, 어? 나는 상식적 선에서 얘기한 것뿐이다. 쫓아내버렸어. 아. 거기 아파트 살잖아. 저기 위에 올라가는데, 그, 단독 아파트에 사람들 몰려 살잖아, 그 사람들. 다 알지. 그 아파트 알지? 대형 평수. 한 아파트가 있는데 단독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살아. 궁금한 거. 없어? 오늘 여기까지? 어, 벌써 1시야. 1시가 넘었네. 어디 가든지 거기 꼭 사람 방문하고 사람 보고 해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생각할 하는 만큼 그런 데가 아니야. 특히 무책임,
국책인가 갑질로 점철된 사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 상가 활성화 되겠냐고.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를 어떻게 탈출하려고 그러냐? 그런 상태를. 그 인근 주변에 부동산 호재. 거기 호재 어마어마하지. 인근 주변에 막 상권 활성화. 거기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거는 책임감에서 와요. 책임감. 모든 것 중에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와요. 그게 없는데, 무슨 서열 정리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산하는데. 생각 이상한 거지. 이재명 지금 많이 노릴 거예요. 죽여야 될 거야, 아마. 강제 자살 시키려고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뭐 감옥에 가지를 않잖아요, 지금 문제가.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책임이지. 책임과 성과지. 나머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저기 하는데. 무슨 인간관계라고. 웃긴 거라고. 내가 지나 보니까. 그냥. 잘 되면 그게 뭐냐? 그 속성의 기본이 뭐냐? 그 사람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니 탓이라는 그거죠. 누가 고생만 하면. 그건 내 운빨이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엄청나게 급하고, 사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주관이 존나 뚜렷해요. 주관 뚜렷하고 성격 엄청 급해서, 뒤통수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딱 기본적으로 주관이 엄청 뚜렷하고 자기 철학이 뚜렷해요. 그리고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급해요. 그래서 뭐가 딱 꽂히면 며칠 안에 다 해야 돼. 그 사람들이 근데 거의 인생은 그 사람들이 돈 갖고 다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뭐 그런 거 의미 없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하면 피곤하니까 약간 와서 응원한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 사람들. 그러면 나중에 정주영 그 정주영 모르겠어요. 내가 정주영하고 만나 본 지가 없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 예, 네.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문제 해결 능력 있어. 어? 어디서 뚝딱뚝딱뚝딱뚝딱 그뭐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바로 그러다 안될것 같으면 싹 빠지고. 그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그 시스템 그대로 하고. 아주 그 사람들이 이 철학이 아주 뚜렷해요, 아주. 옆에 있으면 피곤해. 지가 인생의 주인공이라. 지 얘기만 하고. 와, 우리 사장님 성격이랑 똑같네요. 사장님 돈 많지? 그냥 물어볼게요.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잖아. 봐. 돈 많죠? 엄청나게 많지? 어? 그지 얘기만 하고, 남 얘기 안 듣고 지 얘기만 계속 주절거리고. 설계도 그거 착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 그냥 얘기야. 그냥 필요 없으면 나중에 손절이야, 그냥. 사장님 돈 많지? 어? 사람들 오면 다 약속하고 막다 키워주겠다. 그거 믿지 마. 믿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도리까지 합니다. 저는 할수 있는 최선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벤츠 아니 그 재산이 얼마 정도 돼?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정도 돼? 그 사람 아주 자기 얘기만 하고 주관이 뚜렷하지. 머리에 이렇게 탁 하면은 성격 지랄 맞고 엄청 급해요. 지 뜻대로 안 되면은, 씨야, 뭐, 진짜 난리야 나. 그러면서 말할 때는 또 인간적인 척해, 막. 돈 많아. 성격이 응? 그 사람들이 부자지, 지금 나와서 유튜브 나오는 애들 부자들 아니야. 키워주게. 그런 거 믿지 마. 본인이 필요하면은 돈다 줘. 그런 자리 가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본인이 그거 하는 거야. 돗박 쓰는 거야.
재산이 많을 것 같은데. 10억 단위 이상으로 사업비 운영하며 다음 프로젝트 사우디급 받아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 그러니까 이게, 에? 뒤통수 뛴 직원들도 많이 뒤통수 쳤을 거고. 그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아, 씨, 이번 진짜 욕 나온다. 아무튼 난 알고 싶지 않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네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본 사람. 거기 보면은 제일 악마가 누구야? 악인이 누구야? 악인. 악마가 누구야? 거기서 악마는 이병헌으로 그 영화에서 하는데 이병헌이 원래 예? 저는 도망 그리고 알구라 그렇지. 그 사람 눈치 까고 있어.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본인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예. 그냥 그 사람은 일을 할줄 아는 사람이겠네. 능력 있고. 자, 말씀드린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악인은 누굴까? 이 씨발 것은 누굴까? 네. 나는 이병헌이 사람들을 지켰잖아요. 책임감 강하고, 자기 희생하고, 네? 명확하게 적과 악을 나누고, 이게 상당한 리더십인데, 나중에 뭘로 이 사람을 죽여요? 여자애가 동정심. 예. 네. 박보영이 씨발년입니다. 뭐 해? 여기 팝, 여기서도 그 봤어요. 여기 상가에서도 다 겪었는데, 계속 뭐냐? 동정심 구걸하고, 아무것도 안 해. 우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다 죽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그럴듯하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은. 뿌티질해. 그거지, 뿌티질. 그거 동정심 무슨 뭐 그런 거 일반화 논리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거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아, 왜 그런 얘기로 채널 삭될 일은 없어. 내가 뭐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거 누가 알아? 예, 그러면 혼자 착한 척하고 혼자 정의로운 척하는데 아무런 대책이나 대비라든지 성과는 없어. 그년이 악마야. 공동체를 파괴한 악마야. 아무 성과 없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박보영이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헌은 악마고. 여러분이 봤을 때 이병헌이 악마일까요? 네. 아, 영화 댓글에 이 박병욱.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깨었네. 책임감 없이 씨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사람 밥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자기 재산을 지키고. 어? 그냥 착한 척, 어? 그럼 박보영의 이름이 뭐냐? 어? 박보영의 이름을 그 하면 누가 되냐? 네, 대한엄 선동열. 예. 네. 지가 희생하고 지가 뭐 먹이를 구하든지 싸우든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눈물만 흘리고 저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 있는 사람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런 애들이 있는 이름이 뭐냐? 글쎄, 정의당의 국회의원 개가 떠올라요. 걔네들이야, 그지랄하는 거야, 동정심하고. 그러다가 자기한테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떡하냐? 도망갑니다. 숨어버려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박근 같은. 숨어버려요. 뭐를 팔아보면서? 여자라고. 숨어버려. 야,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네. 옛날 같으면은 이병헌 욕할 텐데. 콘크리트 유토피아. 지금 여기도 동영이 구걸하면서 10년째, 12년째 관리비 안 내서 망한, 관리비를 안 내서 망했어, 저 상가가. 웃기는 얘기를 해줄게. 관리비를 안 내고 엉뚱한 생각해서 망했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관리비는 내기 싫대. 난 수천만 원 냈어요. 수천만 원을 냈어. 근데 쫓겨났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 예. 네. 그런데 들어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걔네들 하는 얘기가 항상,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서주시면 안 돼, 할까요? 월급은 줄 생각이 없지, 돈은. 특히 물안 내? 관리비, 무슨, 뭐, 수수보조, 아무것도 안 내서. 십몇 년째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도 소유주인데요. 책임감이 제일 중요해요. 예, 네, 아니, 이런 것좀 나서 주실 분안 계세요? 산에 묻어놨어요. 내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입니다. 어쩌라고. 저기, 메디포스튬 연구원이에요. 수석 연구원이에요. 저쪽에 지금 공기업단입니다. 야, 10년 되니까, 저도 멍청했지만. 에이, 씨발년아, 씨발 것들아. 아, 빼면 저, 진짜 이거 인간 악마도 돌아설 인간 쓰레기들인데. 파주시내, 어? 근데 그 사람들 이용하는, 그 사람들 또 이용하려는 애들 있어. 지들끼리. 아. 문제는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게 망한 데 많다는 거죠. 내용을 알고 보면. 책임감, 예. 그리고 몇번 속아보고 피해보니까 시간이고 경비고 다 내보니까 무료로 출근, 1월 1일부터 여기서 출근 한 2주 나와주세요. 저는 제 직업은 어떡하고. 예전에도 다 했다면서 일단 2주 나오세요. 그럼 일당을 주세요. 네? 난 관리단장인데. 아, 나 이거, 어? 그리고 약점 잡아서 한탕 뜨려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멍청해갖고 유튜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당해왔으니까. 다들 성공했다는데 저는 실패한, 보면 알겠지만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러면 망한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되시길. 후원 정말 감사하고, 후원도 사실 부탁드리고요. 사무실 유지하려고. 예. 안 죽어. 이재명은 안 죽어요. 내가 볼때 죽을 팔자 아니야. 살아나서 다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얘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든. 나는 연초에 쫓겨났어. 다른 사람들 그 청소하는 거 치워주면 안 되냐고 같이 얘기하다가.